그대로 잘 돌아섰습니다. 자, 윤일록 쪽으로 줬고 다시 에스쿼데로 볼 소유합니다. 자, 밀집된 쪽에서 윤일록입니다. 윤일록 슛입니다. 2015 FC 서울의 첫 골은 윤일록입니다. 자, 땡크처럼 밀고 갔었던 에스쿼데로 그리고 윤일록이 결정을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볼이 흘렀고 여기서 이 반대쪽을 보고 이 골키퍼의 옆으로 약간 점프하기 좀 어려운 타이밍에 슈팅을 잘 때렸습니다. 윤일록까지 연결됐습니다. 정저공 흘려줬습니다. 다시 밀어주고 뒤로 줍니다. 다시 한번 볼 잡고 올려주는 윤일로 그대로 슛! 골합니다. 멋진 골이에요. 에벨턴 추가골 터뜨립니다. 멋진 골 장렬시키는 에피소울의 에벨턴입니다. 뭐 이런 건 박수 쳐줘야죠. 네. 좁은 공간에서 원투 패스 한 번 두 번 잡지 않고 계속된 연결이 나왔다는 거예요. 구명진 그리고 네. 윤일록 바이스크 케이크 성공시킵니다. 가볍게 떨어뜨려 놓고 있는 김치우. 좋아요. 뒤쪽에 정조국이 정점점 이런 연결이죠. 골! 들어갑니다. 정조국의 골이 나옵니다. 3대 0을 만드는 FC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조국 선수에게 이런 볼이 연결돼야 돼요. 공식 이번 시즌 첫 경기를 보시는 분들은 많은 골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겠는데요. 정조국의 골까지 나옵니다. 삼손이 뒤로 내줬습니다. 끌어내고 있는 정조국 다시 에스쿼데로 유닐록에게 유닐록 나왔어요. 나왔어요. 슛골 작품입니다. FC 서울의 에스쿼데로 네 번째 골 4대 0. 그렇죠. 유닐록 선수가 주고 다시 만들어주고 다시 또 내주는 유닐록. 에스쿠데로가 이제 들어갑니다. 유닐록 잘 밀어줬습니다. 정저공 다시 앞쪽으로 밀어주고 좋아요. 네. 정저공의 슛! 아~ 네! 또 한 번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정저공 5대0입니다. 아주 훌륭하고 멋지군요. 아주 네. 환상적인 골입니다. 자, 패스의 아름다움, 골의 아름다움 정말 시원한 장면을 또 한 번 만들어내고 있는 정조국입니다. 이 골이 지금 또 봐서는 이석현 선수가 지금 이 하노이 팀이 이제 공격을 펼칠 때 보면 아이 컨택이 잘 되지 않고 아 네, 정조국이 좋은 연결됐습니다. 네. 정조국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슛! 들어갑니다. 골! 이석현 FC 서울의 유니폼을 입고 공식 경기 첫 골 신고합니다. 네, 이런 게 바로 뭐 얼리 크로스의 아주 대표적이죠. 그리고 정조국 선수의 움직임이 정말 좋았어요. 네, 시야 딱 확 보여놓고요. 역시 공이 오기 전에 패스를 하기 전에 머리를 들어서 주위를 확인한 다음에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정조국 선수가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네, 윤일로 선수는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 이석현 프리킥 골킵 오 불안합니다. 골킵 불안해요. 골 도명진. 자, 골키퍼 응우엔 방콩 정말 불안한 골키퍼군요. 부상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자, 프리킥이 연결이 됐고요. 여기서 오히려 이제 상대 선수가 이제 밀치는 과정 골키퍼가 놓쳤고 아무 문제 없는데요. 네, 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경기 끝났습니다. 2015 FC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 3라운드 경기 네. FC 서울과 한우의 경기 역시 7대 0으로 FC 서울이 대승을 가져갔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석현도 비어 있었습니다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하나 유닐로기 때렸습니다. 후라르 왼발 슛! 네. 차는 김용대 골키퍼! 자, 좋은 세이브. 후라르 선수가 물론 원래 두 발은 오른발입니다만 양발을 다 잘 씁니다. 네. 그것이 이제 이 선수의 최대 장점인데요. 그렇군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황보원. 황보원의 코너킥 잡아챕니다. 헤딩! 조심해야 되는데요. 허용하는군요. 네, 뉴욕 슬레조스. 알란의 헤딩 그리고 블라르의 골이 나오면서 네. 한 골을 먼저 내주고 말았습니다. 자, 광주 팬들도 이 두 선수가 공식 경기인데 선발로 나와서 호흡을 맞춰보는 것은 이제 오늘 처음 보는 상황일 텐데요. 네. 두 선수가 딱 골을 맞춰서 지금 넣어버립니다. 이상혁 올려줍니다. 헤딩! 위장합니다. 아, 그리고 옵사이드. 네, 옵사이드군요. 정말 아쉽다. 선수 있는 자리 조심해야죠. 네. 프리킥 다행히 김용대. 네. 슈퍼 세이브 김용대. 분명히 시야 방해가 됐을 텐데. 네. 27번 있는 선수 쪽으로 차버렸죠. 네. 네. 마지막 공격 샤드리의 크로스. 발에 걸립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한 번 더 오나요? 아. 네.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네. 광저우 헝다와 FC 서울의 H조 조별리그 첫 경기 불라리의 골이 계속 지켜지면서 광저우 헝다가 FC 서울에게 1-0 승리합니다. 시바사키가 빼냈습니다. 자 찔러주는 패스. 자 뒤쪽 나왔습니다. 아~ 시바사키가 김용대 김용대 키퍼가 잡아냅니다. 지금도 보세요. 역시 미드필더 2선 쪽에서 야마모토. 야마모토 슈터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살짝 찍어 올려주는데요. 어? 네, 뒤쪽인데요. 자, 다시 한번 공 잃어버렸습니다만 거둬냅니다. 자, 아. 지금 김용대 키퍼와 수비진으로 유닐로 아, 바로 네. 전망 보는데요. 정조구. 자, 멋진 터치입니다. 정조구. 아, 1대 가야 돼. 1대 가야 돼. 네, 정조구 승부 봅니다. 하지만 일단 거둬냈고요. 2선에서 구명진. 네. 구명진의 왼발 슈팅. 하지만 키퍼가 잡아냅니다. 전달됐습니다. 차두리. 자, 카이우가 수비합니다만 자, 두 선 사이에서 아, 나왔어요. 자, 차두리가 빼냈습니다. 차두리 자 올려주고 그대로 슛! 아하! 네! 바이스크킥 나왔습니다만 자 완벽하게 힘을 싣지는 못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지금 아, 각도가 좀 아쉬운데요. 자 지금 오늘 전반전에 또 나오는 서울의 공격 중에 김민혁 차두리 선수의 측면에서의 원투 이 장면이죠? 네! 나와서 여기서 크로스가 됐는데 이제 가위차기 슈팅인데요. 좋았습니다. 네. 네. 자 무게 중심을 뒤쪽으로 가져가기 쉽지 않은 자세였습니다. 잡아놓고 자 찔러 중공. 자 측면 쪽으로 열렸습니다. 자 빠르게 자 크로스 기회 올려줍니다. 반대편 그리고 네 뒤로 올렸는데요. 슈팅 아니죠? 슈팅 아니죠? 네 고명진의 왼발 슈팅입니다만 위로 떴습니다. 시가사키 가코의 패스가 측면으로 나갔습니다. 다카사키 다카사키 자 앞쪽에서 그대로 슛 빗나갑니다. 김용대 키퍼 선방 보여줍니다. 이건 대단한 거 잡아줬습니다. 네. 지금 카이우 선수가 바로 이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차두리 선수를 앞에 놓고 감아 때렸는데 네. 아 지금 김용대 키퍼 선방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바사키 선수가 길게 열어준 공이 카이우에게 전달되면서 자 좋은 승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습이었는데요. 자 그대로 세 명의 선수가 기본 바탕이 좋아요. 네 올려준 공 헤딩. 네. 자 떠나고 다시 한번 그대로 슛. 선제 공격합니다. 김진규. 김진규. 아 이 골 넣는 수비수 정말 대단합니다. 네. 자 헤딩 경합 비비의 뒤쪽으로 떨어진 골 김진규가 골망 찢어져라 슈팅으로 해결합니다. 자 그 차드린 선수가 이제 속도가 좀 조절되면서 더 오버랩이 위협적이 됐던 것처럼 김진규 선수는요 허벅지 근육이 좀 빠지면서 최근에 정말 좋은 슈팅들이 나오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파워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빠지니까 오히려 또 네. 파워가 나오는 건가요? 스스로도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전엔 너무 두꺼워가지고 차면은 막 힘만 들어가서 떴는데 요즘은 오히려 이거 자 길게 뒷공간 깃발 내려가 있는데요. 자 온사이드입니다. 반대편 카이오 맞아 네 자승점 석점을 지켜내는 장면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장면이 나오는군요. 자 마지막에 김용대 정말 엄청난 슈퍼 세이브가 나왔고요. 그 이후의 슈팅은 카이우 공중으로 솟구치는 슈팅을 때리고 마지막 장면은 정말 놀랍네요. 네. 네. 자 카이우의 마지막 쇄도 그리고 마지막 슈팅 끝납니다. 자, 결국 무위로 돌아가면서 서울이 가시마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1-0 승리를 거두겠습니다. 자, 오늘은 절친한 콤비였으나 이제 적으로 만난 두 감독들의 대결 울산현대와 FC 서울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정훈의 소리연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 김진규가 준비합니다. 김진규! 김진규! 슛! 김승규 슈퍼세이버! 아, 김진규 선수가 이제는 저런 테크닉감! 자,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제파로프!
오른발 슛 막혔고요. 왼쪽 측면에 다른 다이 크로스 반대쪽 헤딩 골! 양동현 1대0 울산 현대입니다. 물론 양동현 선수가 지금 그 헤딩볼을 해서 지금 선취골을 들려 올렸지만 따르따 선수의 컷백 정확하게 골킵 키를 넘기는 툭 찍어주는 그런 컷백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따르따가 크로스 올렸고 툭 찍어주는 네. 저런 그 컷백이 지금 상당히 좋았습니다. 결국은 꼭 제파라프 아프로트 패스 오른쪽 측면입니다. 재차 크로스 오른발 샷 막아냅니다. 자 중간에서 두 명 세 명이 달라붙었고요. 하성민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볼 끊겼습니다. 아 고명진과 지금 윤일록이 조금 겹쳤습니다. 김민혁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왼쪽 측면 박스 근처에서 크로스 연결 슛! 아 김치우의 크로스 그리고 정조국의 헤딩 슈팅이었죠. 제1리그하고 조금 접목을 시킨다면 좋은 어떤 그런 축구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파로프 밀어줬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박스 안쪽 정원했고요. 아. 제파로프 골! 계속해서 선수들한테 요구하는 축구입니다. 네. 자 양동현은 이번 골도 어시스트를 하면서 오늘 경기에서만 지금 두 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윤정 감독 기뻐합니다. 마스다 선수, 하성민 선수부터 미드필드에서부터 수비가 됐기 때문에 그 볼이 빼앗아서 가면서 네. 올린 거거든요. 그렇군요. 오른쪽 김태환인데요. 안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김태환. 박스 안쪽까지 김태환. 접어내고 김태환. 내주고 들어가죠. 마스다 이델 패스 김태환 박스 안쪽까지 꺾어주는 크로스 마스다 다시 한번 마셔 닿지 않습니다. 옆쪽으로 빗나가네요. 서울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방쪽으로 하지만 역시 헤딩 차단. 김신욱 머리로 볼 따냈습니다. 왼쪽 측면에 따르다 중앙쪽으로 꺾어줬죠. 김신욱 우측으로 밀어줬습니다. 김태환 김태환 슛! 크로스 벙커 골대로 맞습니다. 제프라프 슈팅 굴절됩니다. 몰리나 몰리나 감아줬고요. 박스 안쪽에서 오른발 샷 터설합니다. 김신욱 쪽 제팔 아프 김신욱이 오른쪽 공간 쪽으로 김태환이 됩니다. 김태환 자 김태환 더 치고 들어왔는데요. 두 명의 협력 수비 김태환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김신욱 받아냈고 이때 휘슬이면서 경기 종료. 울산현대 윤종환 감독의 울산현대가 FC서울 상대로 개막전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가볍게 패스 밀어줬습니다. 힐 패스 연결 파울 아니고요. 좋습니다. 찔러줬습니다. 오른쪽 측면 슛! 아! 저 윤일로 그렇죠. 선수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네. 해줬었거든요. 아 오늘도 지금 조금은 아깝네요. 치우 머리로 끊어냈습니다. 온사이드고요. 한경환 박스 안쪽까지 한경환 막아냅니다. 공유의 코너킥 올려줬습니다. 에두 슛! 슛! 파선합니다. 전북의 계속되는 공격 왼쪽에서 밀어차서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입니다. 크로스 연결 이동국 내려놨습니다. 에두 골은 안 됐지만 이런 찬스가 계속해서 나와야지 됩니다. 자, 역시 이동국이 들어가자마자 멋진 헤딩 패스까지 연결해 줬습니다. 내가 잡았습니다. 김진규에게 가로막혔고요. 레오나르도 돌아섭니다. 레오나르도 또다시 골절 에도 슛! 골! 결국은 에닝요 슛. 아, 에닝요였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곳에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레오나르도였고요. 아 수비하고 튕겨서 나온 볼이 에두 앞쪽에 떨어지면서 그렇습니다. 에두가 가볍게 구석으로 밀어쳐줬습니다. 자 에두가 맞습니다. 에두가 침착하게 결국은 저런 거거든요. FC서울에도 저런 선수가 있었으면 네. 전반전에 또 편하게 득점을 하고 갈 수가 있어요. 가담하고 있는 에두에게 막혔고 빨라요. 이델 패스 왼쪽 측면 레오나르도 이런 거거든요. 빠르게 뜁니다. 레오나르도 빨라요. 앞쪽에 수비에서 두 명 레오나르도 적었고요. 내줬습니다. 슛! 이번엔 에닝요! 자, 이 장면에서 2대1 패스로 자, 완전히 수비벽을 허물었습니다. 울산 현대화의 어떤 경기하고도 똑같은 흡사한 어떤 지금 득점 장면이거든요. 네.
아, 그게 또 인사이드로. 자, 김원규를 완전히 제쳐냈고요. 우리 선수들이 봐야 할 게 저런 상황에서도 우리 선수들은 거의 2스텝으로 강하게만 슈팅을 하려고 하거든요. 자, 고려대에서는 센터백을 맡았었던 김원균이 또 들어갔고, 심재영 두 선수 모두 젊은 선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C서울의 올해 어떤 시즌이 조금 그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시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올려졌습니다. 슛 살아있고요. 그 샷 들어갑니다. 한 골 만회합니다. 김현성인데요. 스코어 2-1이 됐습니다. 저 선수가 움직임이 네. 오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자, 결국에는 김현성 쪽에서 만회 골이 나오면서 스코어 2-1 한 골 다 쫓아가는 서울입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몰리나 골입니다. 몰리나 헤딩! 위쪽으로 뜹니다. 왼쪽으로 보내줬습니다. 서울이 공격합니다. 왼쪽 측면 고강민 밀어주는 패스. 심재혁 넌스타 크로스 헤딩! 권순태가 막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공간 쪽으로 잘 빠져들어가고 심재혁의 크로스. 아, 지금 붙여졌죠? 자, 이렇게 휘슬을 내면서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2-1. 에두와 에닝요가 연속골을 기록했지만, 아, 자, 김현성이 한 골을 만회하면서 스코어 2-1로 전북 현대가 2연승을 달립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H조 3라운드 경기입니다. FC서울과 웨스턴 시드니 원더러스의 경기를 한준희 해설위원과 중계방송 함께 고요한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 아주 빠른 기습입니다. 자, 고명진 슛! 아, 네, 고명진의 왼발인데요. 자, 마지막에 빗나갑니다. 고명진의 슈팅. 자, 하지만 좋았어요. 지금 고명진 선수의 순간적인 드리블 돌파에 웨스턴 시드니 선수들이 길을 열어주다 싶어 어떤 공간 돌파를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뒷공간을 열어줍니다. 오, 네. 마지막에는 자, 붙였는데 팔에 맞지 않았나요? 자, 팔에 맞지 않았나요? 자, 하지만 아직 슛! 슛! 아! 이거는 결정을 지어줬어야죠. 몰리나의 슈팅입니다. 네. 아쉽습니다. 자, 지금은 뭐 팔에 맞은 것처럼도 보입니다만 어쨌든 그것을 떠나서 네. 자, 가운데 쪽을 전향해서 아, 얼굴 쪽이네요. 얼굴이군요. 네. 그렇다면 몰리나 선수는 더더욱 여기서 마무리를 지었어야 되는데, 자, 몰리나의 왼발이 살아나야만이 결국 서울이 좋은 시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장면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제 뒷공간이거든요. 자, 한 발에 끊겨서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아, 슈팅이 떴습니다. 서울로서는 다행입니다. 네, 또 지금 카스텔렌 선수가 지금 가운데까지 밀고 들어옵니다. 카스텔렌 선수 그리고 다시 한번 골대 왔습니다. 슛! 다행이네요. 네. 자, 두 번의 기회를 넘기고 있는 서울입니다. 나중에 상대 전적을 가려야 될 상황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서울의 공격입니다. 차두리가 볼 잡고 가운데 쪽으로 침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몰리나. 자, 몰리나의 공격팀 데뷔를 내보죠. 몰리나 슛! 네. 마지막에 왼발 슈팅이 굴절되면서 골대안은 누가 봐도 중요한 경기 아닙니까? 네. 오, 카스텔. 아, 카스텔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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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마지막에 위험해. 위험해. 뭔가요? 자, 마지막에 걷어내고 있습니다. 걷어냈습니다. 구광민이 걷어냅니다. 위기를 넘겨서 상대 수비수들과 좀 싸워줄 필요가 있어요. 자, 구명진 좋아요. 자, 왼발로 자, 구명진 올라. 구명진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자, 아, 이게 뭔가요? 털 감겼습니다. 네. 아, 지금은 바깥. 자, 어쨌든 서울 흐름 잡았어요. 자, 바깥으로 빼고. 자, 몰리나. 자, 여기서 최종 끝났습니다. 아, 좋은 시도였던 구광민. 아, 지금은 이석현이군요. 네, 네, 이석현입니다. 끝나기 전 한 번쯤은 웨스턴 시드니의 흐름이 올 수도 있어요. 자, 같이 경험하러 가죠.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선방입니다. 선방입니다. 이거 아직 안 끝났어요. 자, 다시 한 번. 다행입니다. 유상원의 선. 사두리 선수입니다. 사두리. 자, 띄워줄 뻔. 자, 그리고 차두리 다시 한번 차두리입니다. 자, 스피드를 냅니다. 차두리입니다. 차두리 가운데로. 지금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4월 7일 화요일 웨스턴 시드니 원정으로 치러지게 되는데. 네. 부담이 좀 있죠. 아, 경기 그대로 하지만 7번을 맞붙으며 희비가 엇갈렸던 두 팀. 포항 스틸러스 대 FC 서울의 맞대결이 포항 스틸 야드에서 펼쳐지겠습니다. 더블 보란치 형태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뺏겼습니다. 밀어주는 패스. 중앙쪽 오른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라자르 슛! 라자르 막아냅니다. 유상훈의 선방.
라자르 슈트 패스, 그리고 라자르가 오른발 슈팅, 하지만 유상훈 손에 걸렸습니다. 사실은 고명진 선수가 그렇게 빠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오른발 슛! 막아냅니다! 자, 지금은 이상엽의 슈팅이었는데 신화영이 막아줬네요. 김민혁 선수가 잘 뽑아냈기 때문에 슈팅까지 이어졌거든요. 네. 지난 시즌 K리그 클래식을 통틀어서 최고의 플레이로 선보여줬던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김승대 직접 프리킥 슛! 역구물이네요. 아,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김원일이었군요. 김원일 선수가 힘이 좋기 때문에 경기에서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요. 공간 쪽으로 빠져들어갔죠. 김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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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0 프랑스틸라스! 라자르 선수가 나왔을 때 그 공간을 김승대 선수가 파고들었습니다. 네. 어떤 몸싸움이라든지 볼을 소유를 하는 어떤 그런 장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황지수 밀어주는 패스! 김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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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 2대0을 만듭니다. 지금도 2선에서 집투한 결국은 폭맥의 아킬레스건은 중앙 수비 수비 사이거든요. 지금도 첫 골과 똑같은 어떤 장면에서 패스가 상당히 잘 들어갔습니다. 아, 김승대 라인 브레이킹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황지수 선수의 킬패스 정확하게 들어갔고요. 그렇습니다. 라인을 깨 들어가는 김승대, 결국에는 또다시 득점에 성공하면서 오늘 경기 멀티골. 자, 아웃사이드 패스 슛! 자, 이번에 수비진이 약간은 아니란 대처. 슈팅까지 연결했던 윤주찬대 신화영이 가까스로 잡았습니다. 코너킥 올라왔죠. 오스마르 헤딩 슛! 골대 맞습니다! 김현성 선수 전북과의 경기에서도 이 코너킥에서 득점을 했었거든요. 오히려 더 힘들어요, 저럴 경우에는. 네. 고명진인데요. 몰리나 앞쪽에 수비 많죠. 접고 들어갑니다. 윤주태 밀어주는 패스 슛! 윤주태! 골! 윤주태! 한점 만회하는 FC서울입니다. 스코어 2대1을 만듭니다. 지금 포항 스틸러스 선수들이 너무 지금 무주한 경기를 했거든요. 네. 오히려 그런 경기력이 지금 그 FC서울의 1등 상황에서 일단은 붙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스 눌리면서 경기 종료. 포항 스틸러스가 김승대 멀티골에 힘입어 윤주태가 한 골 만회한 서울을 상대로 2대 승리를 챙겨갑니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 현대 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4라운드입니다. FC서울 대 제주 유나이티드의 맞대결을 김태룡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올라갔죠. 네, 뒤쪽이죠. 아, 흘렀어요. 찬스입니다. 찬스입니다. 네, 지금 올리면 슛! 빗나갑니다. 자, 달리기 자, 시작합니다. 거쳐 찬스입니다. 아, 재밌어요. 찬스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네. 골키퍼 김영대 잡았습니다. 이야, 완성도 높은 지금 네. 조합 플레이가 제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일단 뒤로 잘 끌어냈었는데 차두리 선수의 몸에 맞은 것과 김용대 골키퍼 용기가 있다. 이 장면을 실점 없이 서울로서는 만들어냈고요. 네. 아, 마지막 블럭킹 좋았네요. 차두리 네. 선수는. 아, 강수일 개인기 돌파. 라인 타고 들어갔어요. 빠져나갑니다. 이야, 강수일 대단한데요. 네. 야, 강수일 지금 두 명이 협력 수비 들어왔는데. 네. 자, 제주도 마지막 공격. 네. 수비 뒷공간. 오프사이드 슛! 대단합니다. 고요한이 짧게 주고 다시 넘겨봤습니다. 그리고 길게 주는 고요한. 좋아요. 차비 네. 내려놓고 크로스. 자, 합격적.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움직임이 좋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박주영 선수의 장점이 하나 나왔던 부분이네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력이 아직 뭐 100% 올라오진 않고 하는 상황이지만 장식하고 있는 양팀입니다. 올라왔어요. 헤딩으로 다시 한번 헤딩. 여기서 골키퍼 잡아냅니다. 야, 고명준의 지금 세컨볼 슈팅이 임팩트가 좀 제대로 되지 못했어요. 네. 서끔서끔 뛰고 있는 이용이 가운데로. 자, 각도가 좀 열리는데요. 몰리나. 자, 이용이 박살점. 수비 진짜 많아요. 윤일록 측면으로 벌려줍니다.
크로스 올려주는데요. 다시 한 번! 슛! 파이팅! 몰리나 슈팅을 막아내는 김원준 골키퍼! 야, 근데. 네. 빨리 슈팅! 자, 지금은 전개 좋았고요. 그렇죠. 왼쪽으로 볼 보내줬습니다. 자, 강수일인데요. 박스 안쪽까지 강수일. 오! 샤넬! 슛! 네. 파이팅! 김영대! 강수일의 슈팅을 막아내는 김영대 골키퍼! 강수일의 지금 현재 경기력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자 프리킥 올라옵니다 깊게 헤딩 다시 마시다 슛 들어갑니다 에메턴 이야 참 1대0 서울입니다 첫 번째 헤더가 좀 골대 맞고 나온 것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제주 선수들이 빠르게 반응하지 못했고 오히려 반응을 빨리 했던 건 역시 영리했던 에벨톤이네요. 네. 집 자책골이 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아, 네. 참 이 제주는 서울만 만나면은 힘드네요. 네. 네. 사실 오늘 경기 양상으로 봤을 때는 어느 팀이 승점 3점을 갖고 와도 그렇게 크게 서로가 불만을 가질 수가 없었던 느낌이었었는데. 그렇죠. 서울이 응집력, 집중력, 힘을 보여주네요. 에벨톤이 2015 시즌 K리그 클래식 자신의 첫 골을 기록하면서 스코어 1대0 FC 서울이 앞서갑니다. 시간도 거의 끝나갑니다. 길게 보내면서 이렇게 경기 종료됩니다. 최종 스코어 1대0. 네 경기 만에 FC 서울이 첫 승을 따냅니다. 챔피언스 리그 H조 조별 예선 경기입니다. 웨스턴 시드니 원더러스와 FC 서울의 맞대결 김대길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한 번에 찍어서 중앙으로. 오, 애매한데 슛! 들어갑니다. 자, 선제골 웨스턴 시드니 원더러스가 먼저 터뜨립니다. 캐런 블루트. 역시 마치 전방 원톱으로서 지금 웨스턴 시드니 예선 경기 출장은 6경기밖에 리그에서 없었습니다만 5골로 가장 코너킥 높게 올라갑니다 뒤쪽에서 곧바로 뛰었는데요 헤딩 아, 아 잡아냅니다 아, 자 지금은 기회를 잘 만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좀 붙잡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공을 뺏어냈어요 흘렀죠 슛 아. 벗어납니다 에벨톤. 우리 정말 잘하고 조직력이 잘 갖춰져 있을 때는 상대가 완벽하게 수비. 이거 봐요. 베스미스예요. 이거 안 됩니다. 안 되는 상황인데요. 잡아야 돼요. 그거 슛. 다행입니다. 중앙에서 뛰었던 어쨌든 정조구 선수를 제외하고 자 좋아요. 잡았습니다. 에벨톤. 중앙으로. 자 흘려냈고요. 차돌이 태클로 전했습니다. 걸렸어요. 중앙으로 붙여줍니다. 잡아놓고. 흘려줬는데요. 코난디 슛. 벗어납니다. 고명진 선수가 저렇게 띄울 수가 없는데 지금은 차두리가 잘 뺐을 수 있습니다 왼쪽 측면입니다 뒤쪽에 요지로 그대로 가와차입니다 닭깎기 요지로 긴 패스로 자 수비수를 등지고 있는데요 달려들어옵니다 열어줘야죠 오른쪽 흘러주고 에벨턴 슛 역대발입니다 이제 왼쪽으로 좀 고민을 하죠 다행입니다 수비 좋았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리고 그 스피디를 살립니다 좋아요 중앙으로 잘 밀어줍니다 걸렸습니다 골키퍼 제쳤는데요 여기서 걸려서 넘어져야죠 시드니가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좋습니다 자, 밀고 올라갑니다 밀고 들어갑니다 왼발로 걸렸어요 들어갔어요 헤딩 자 정리가 되지 않네요 지금은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골 판독 시스템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들어갔다 나왔을 그런 타이밍 같은데 일단 여기 역습 상황이에요. 길게 잡아냈습니다. 안 됩니다. 슛 잡아냅니다. 네. 그렇죠. 자, 이 상황인데요. 밖에 맞았네요. 네, 들어가지 않았군요. 그러니까 저런 게 몰리나 선수가 예전 같으면 때리면 거의 들어갔단 말이죠. 왼발에 걸렸으니까요. 네. 또 안쪽으로 치고 싶습니다.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상황에서의 어떤 각이 아주 날이 서 있었기 때문에. 자 몰리나 올려줍니다. 헤딩으로 걷어냅니다. 자, 그렇지만 후반전 확실히 김현성과 고요원이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많이 살아나고 있어요. 자, 몰리나가 한 명을 제쳤고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파고 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갑니다. 몰리나. 걸려지고. 마지막 순간에 이게 아쉽네요. 네. 김치우.
에벨톤 주고 들어갑니다. 자 돌면서 뺏기지 않았고요. 몰리나가 오른쪽 차두리에게 적극적으로 가이죠. 중앙에 적절한 공격자 에벨톤 있습니다. 에벨톤 슛! 동점골이 터집니다. 고요한! 고요한! 교체 카드가 적중했어요. 예, 자 고요한의 동점골 1대1 동점. 그러니까 지금은 에벨톤 선수가요 마치 슈팅 때리듯이 때렸어요. 네, 네 잘했습니다. 네. 결국엔 후반전 계속 두드렸고 열렸습니다. 좋아하시네요. 예. 네. 자, 우리 교민들이 또 많이 가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죠. 이제 이쯤에서 이렇게 또, 자, 다시 보실까요? 차두리 선수 패스 좋았죠? 옵사이드 아니었고요. 아니에요. 저걸 잡지 않고 논스톱으로 강하게 올리니까. 네. 예, 지금 웨스턴 시드니 수비 라인에서는 걷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죠. 볼의 속도가 측면에서 오락빠르게 오니까. 근데 고요한 선수는 에벨턴 선수가 저렇게 할 거라는 걸 예측하고 잘라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아주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그렇겠죠. 네. 유스케. 파울 내면 안 됩니다. 파울 내면 안 돼요. 곧바로 총! 쳐냈습니다. 김영대. 아... 아, 지금 선방 좋았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저 장면은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시트인데. 네. 골루트 선수가 뭔가 한 방이 있어요. 보십시오. 볼의 각도가. 완전히 사각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데 저걸 180도 거의 회전해서 저 각도에서 때렸어요. 아, 지금은 그야말로 선방입니다. 그렇습니다. 볼의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 반쪽 측면에서 카스텔렌 이거 잘 잡아야 돼요. 빠릅니다. 카스텔렌. 예. 자, 넘어지지 않았고요. 곧바로 슛! 잡아냅니다. 중앙 쪽으로 빼줍니다. 왼쪽으로 치고 한 명, 들어와서 두 명 걸렸습니다. 제철의 왼발 슛! 허준주 선수가 됐던 올라갑니다. 아 이거 자 급하게 걷어냅니다. 유니치 차들이 후반 추가 시간 3분이 더 주어집니다. 그대로 슛!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죠? 자 지금은 아~ 잡아낸 것으로 인정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테코비치 선수가 심장이 컸기 때문에 네. 아, 자 이거 자, 조심해야 돼요. 카스텔렌 자 차두리 아 이거 안 됩니다. 자 슛 아, 막아냈고 아, 다시 한 번 그렇죠. 아 위기를 벗어납니다. 아, 자 여긴데요. 아 여기서 맞고 아 어? 자 지금은 아. 글쎄요. 여기서 김용대 골키퍼의 선방 두 번 참 좋았고요. 몰리나 선수가 봤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 골대 뛰었네요. 네. 골대 뛰었어요. 그렇죠. 곧바로 직접 슛! 가산합니다. 네. 아 쉬운 슈팅. 고명진. 그래요. 고명진. 그렇죠. 반대편으로. 아... 자 경기를 이대로 종료를 시킵니다. 자 결국은 예, 웨스턴 시드니와 함께 또 1대1, 0대0 서로 승부를 가리지 못해서 또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근데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엽서울 입장에서 오늘 경기를 이길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는데 네. 상당히 좀 아쉽고 사실은 그 조금 전에 안테코비치 골키퍼가 손을 타고 올라갔을 때는 이 화면으로 봤을 때는 골라인을 넘어갔어요. 논란의 네.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주심이나 제2부심이 보기에는 지금 저쪽 이 보기에는 좀 어려운